안녕하세요. 초록수민입니다. 오늘은 요 선물 받은 화분, 리뷰를 해볼게요. 이거는 제가, 다육이가 방울방울님, 이벤트에 당첨돼서 제가, 가입한 지 이틀 만에 그냥 갑자기 막 해서 얼떨결에 돼가지고, 제 1주년 이벤트인지도 몰랐어요. 그냥 이벤트 한다 해서 달리자 가자 해가지고 막그 댓글 이벤트였는데 댓글 쓰다가 제가 덜컥 당첨이 됐어요. 그래서 요거를 요 화분 5개가 왔답니다. 자, 여기에는 얼마 전에 산별 가감이 심어줬고요. 요거는 산세베리아 아들이 엎어가지고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심어줬어요. 너무 예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. 화분 이게 되게 커요. 이거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는 그 8cm 빨간색 이 포트분 있잖아요. 요거요. 요기는데 요게 조금 요거랑 이렇게 비교했을 때 요것보다는 훨씬 이게 입구도 크고 흙도 양도 많이 들어가고 묵직하고 너무 좋아요. 방울이님 고맙습니다. 제가 잘 이쁜 식물 키워가지고 잘 키울게요. 감사합니다, 방울님. 그래서 요 아이들을 제가 나머지 세 아이들에는 이제 다육이를 심으려고 제가 이제 올 2, 3월에 이렇게 산 창들이 있어요. 보여드릴게요. 이건 이름이 없어요. SP. 처음 이제 초보들은 다 SP 이름 없는 거 이제 저렴한 거 사서 좀 키우고 하잖아요. 그래서 요거 샀을 때는 되게 요 안에 딱 들어갔는데 이게 한 8개월 제가 키웠더니 이렇게 조금 입장이 나오잖아요. 그럼 좀더큰 분에 이제 옮겨줘야 돼가지고 SP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제가 이거를 겨울에 단수하라 그래서 11월 달부터 물을 안 주고 있었어요. 그랬더니 이게 입장 끝이 막다 마르고 어우, 너무 이게 볼품이 없더라고요. 바짝 말라서. 그래서 지금 물을 줬어요. 이렇게 잘 보고, 우선 물을 다 줬어요. 얘는 립스틱이요. 얘는 엄청 많이 컸죠? 같이 거의 비슷한 크기로 산것 같은데요. 립스틱 얘는 좀잘 컸어요. 근데 얘도 이렇게 제가 물을 안준지한 달밖에 안 됐는데, 물을 되게 얘네들이 좋아하나? 이상하다. 이렇게 다 말랐더라고요. 더 이제 토동토동 했는데, 이게 말라가지고, 물을 두는데 또 화분이 가벼워요. 응? 이상하다. 여기 창들 계속해서 좀 보여드릴게요. 요거는 푸쉬. 아니, 저희 집에서 물이 안 드나 봐요. 아니, 분명히 이렇게 12월 전까지만 해도 밖에 있었거든요? 이렇게 물이 들다 말고, 물이 다시 빠지고, 푸쉬도 물이 안 드네요. 아유. 얘는 여기 끝이 좀 다쳤어요. 그래도 얘도 요 안에서 작게 키웠는데, 이렇게 금세 컸어요. 그리고 이제 창이 제가 지금 요거는 올해 다 처음 키우거든요. 요거 한꺼번에 이렇게 세트로 5개를 샀어요. 그래가지고 저렴하게 샀는데 창은 처음 키우죠. 그래서 제가. 근데 요게 물을 많이 먹나 봐요. 생각보다. 잘 모르겠어요. 이렇게 물 겨울에는 단수하라 그래서 물안 줬는데 이렇게 다 마르네요. 아이고 미치겠네. 잘 보고 있었거든요. 근데 이렇게 마르니까 속상하네요. 이거 병든 것은 아니겠죠? 이렇게 탱탱하고 토동토동한데, 이거 한번 뽑아보기는 해야 될것 같아요. 지금 1년밖에 안 돼서 제가 사고 나서 바로 이게 분갈이 다 해준 거예요. 그래서, 보통 이제 이런 창들, 다육이들은, 분갈이 잘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. 그렇지 않나요? 거의 2년에 한 번씩 해주는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건드리지 않으려고 했거든요. 근데 얘네들이 생각보다 이렇게 잘 크네요. 이렇게 많이 컸어요. 여기 다 안쪽으로 이렇게 삐져나온 입장은 없었거든요. 처음에 샀을 때. 근데 다 이렇게 삐져나와요. 그리고 얘는 진짜 이제 미카엘이라는 건데요. 얘는 진짜 아픈가 봐요. 여기 입장이 이렇게 노래졌어요. 여기는 자구도 생겼어요, 올해. 미카엘. 이렇게 세트로 그냥 샀는데요. 모르겠네요. 물을 이게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그냥 저냥
키울 땐 몰랐는데 단수하라 그래서 한 달 정도 물 안 줬는데 이렇게 마를 이유가 있나요? 이상이 있는 건가? 그냥 물 안 줘서 마른 것 같아요. 여기 위에는 되게 탱탱하거든요. 여기서 새 아이를 골라서 여기 화분에 심어 보려고 했는데 이렇게 이렇게 찬찬히 들여다 보니까 이게 너무 말라가지고 지금 제가 물을 다 줬어요. 물을 주고 얘네들을 좀 통통하게 한 다음에 다시 생각해 볼게요. 어떤 거를 심어야 될지. 와 정말. 너무 예쁘죠 미카엘. 근데 얘 물이 들어야 다 예쁜데 제가 샀을 때는 물이 들어서 있는 예쁜 애들을 산 거거든요 세트로. 근데 이렇게 배추네요. 아니 왜 우리 집에 오면 다 배추가 됐는지 모르겠어요. 이렇게 다 배추여가지고 다육이님 방울이님 화분 받은 거요. 뭘 심을까 한번 천천히 고민해봐야겠어요.